팩트 체크는 말이죠. 네. 사실 블랙핑크가 숨만 쉬어도 기사거리에서 온갖 행운과 루머와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많죠. 뭐 제니가 지금 뭐 해외에 자주 나가는 이유가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네? 정말 여기까지라서 여기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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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습니다. 로제는 실제로 로제 파스타를 안 좋아한다더라. 그런 얘기도 있어요. 로제는 팩트! 사실이에요. 어, 진짜요? 네, 네. 팩트 체크. 저는 아라비아 딸을 좋아해요. 아라비아 딸이요? 아라비아 딸. 아라비아 딸 파스타. 아, 나는 그거 좋아하는데. 그 뭐지? 그 마늘. 알리알리알리올리오. 알리올리오. 아, 알리알리올리오. 네. 알리올리올리오. 자, 어찌됐든 없는 얘기는 저희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거나 근거 있는 저희가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팩트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 첫 번째 팩트는 로제의 목소리는 과학. 편안함을 주는 황금 주파수다. 야하, 로제 목소리에 사이언스, 과학이 들어가 있다고요? 로제 목소리만 들어도 편안해진다고 ASMR에 딱이라는 팬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정말요? 이 얘기 알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진짜요? ASMR 자료를 찾다가 로제 목소리에 관한 이런 평들이 있었습니다. 뭐야? 음색이 농염하고 네. 매혹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유리알처럼 맑고 분명한 매력적인 같아요. 음색을 소유하고 있다. 로제는 춤출 때나 라이브에서 안정적으로 고음을 낼 수 있으며 아이고. 특히 가성보단 진성 고음을 낼 때 비단뱀이 지나간 듯한 섹시한 음색과 화려한 성량을 자랑한다. 이런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팬분. 와. 그러면 첫 줄부터 팩트 체크를 해볼게요. 음색이 농염. 농염이 혹시 무슨? 섹시. 오. 섹시 보이스. 네. 아, 섹시하다는 거. 방금 굉장히 농염했어요. 아우. You're like a Melbourne style. 아, Melbourne style. 그리고 춤출 때는 라이브에서 안정적인 고음을 낸다. 춤추면서 고음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줄 한 줄 제가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처럼 해주세요. 그래. 지금 그 노래 중에. 오케이. 5, 6, 7, 8 Baby는 딱지가처럼 나눠줘. 그만 생각해. 뭐가 그리 어려워. 거짓말처럼 키스해줘. 네가 나에게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호주의 좋은 공기를 마시고 와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그 대자연의 느낌이 나요. 목소리에 미세먼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수 씨가 뒤에서 지수 씨가 돼서 잘한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본인도 한번 노래를 하면 네, 춤을 워낙 또 본인 파트. 이제 춤이 많이 느셨잖아요. 예, 예. 그죠? 잠깐 우리 지수 형 파트 한번 보죠. 예. 예. 자, 지수 씨 네. 잘한다. 한번 봅시다. 자, 아, 워낙 또 춤을 잘 추잖아요. 예. 제 파트는 근데 예. 귀여운 파트예요. 네, 압력. 제 파트는 네. 포인트 있어요. 하트 두 개 날리는 거. 아. 나난주 맨모래 같아. 나난주 맨모래 같아. 진짜예요. 파트가 그 밖에 팩트 체크. 그밖에 안 돼요? 아니요. 잡힐 듯 잡히지 않아. 진짜예요. 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춤추면서 하나 둘 셋 넷 잡히지 않나 완벽했어. 훌륭. 네? 퍼펙트. 약간 흔들림이 없잖아요.